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지현님과 구혜선님의 이혼 이슈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해요. 오늘 또 구혜선님이 이제 인스타에 업로드를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혼 사유는 남편 안지현의 외도라고 합니다. 현재 촬영 중인, 같은 그 촬영 중인 여배우랑 연문설이 돌았고, 자기랑은 연락이 잘안 되는데, 그 여배우랑은 카톡하면서 연락이 잘 됐다. 그래서 본인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그 인스타에서는 또 폰을 세 번이나 바꿨다라는 말과 함께 뭐 속상하다라는 그런 감정을 표현했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증거가 없어요. 그냥 본인 주장이에요. 구혜선님의 주장일 뿐입니다. 지금 네티즌들 봤는데도 폰세번 바꿨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 등등. 뭐 지금 솔직히 말하면 변호사랑 지금 상의를 하고 계속해서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주장만 할뿐 그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같이 촬영하고 있는 여배우가 누구냐? 오연서님이죠. 그럼 오연서님의 현재 그 입장 표명이 나왔는데요. 오은서 측은 쉽게 말해서 전혀 사실과 무근하다. 오히려 이런 뭐지 허위 사실 루포. 지금 현재 그 오은서님의 인스타 댓글은 현재 쌍욕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해서 허위 사실 유포, 루머를 유포한 사람들한테는 강경대응할 거다. 법적으로 강경대응할 거라고 현재 입장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구혜선님이 갈수록 지금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